이동우다. 놀라지도 않는구나. 역시 내 짐작이 맞았어. 너는 이동우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. 어쩌면 여기 숨은 것까지도. 문별입니다. 골목길을 포위하겠습니다. 얼마나 깔렸어? 중대 병력은 되는 것 같습니다. 친구를 믿더니 꼴이 좋게 됐어. 빨갱이들이 어떤 놈이라고 한두 번 경고량도 아닌데 형용놈이 다르다더니. 내가 가지고 전부요. 한 발에 네 명씩 코다리 꺾게도 돼도 무서워. 쓸데없는 소리. 부딪히면 우린 죽는다. 놈들 눈에 띄지 않게 신속히 빠져나간다. 물론이고 사람 사는 게 무척 멀리지. 이동우다 싶을 놈들 모두 잡아들여. 물어보면 사살해도 좋다. 예! 사체 들이대라! 예! 뭐 하는 건가요? 오, 김혜경 동지. 왔구려. 뭐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. 미제 약자비, 이동우 사진이 여기에 걸려있는 것을 수없이 봤을 텐데 누구도 고발하지 않았다는 건 인민들 의식이 해이하단 증거요. 부위원장 동지,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늘에야 인민영웅 김혜경 동지의 명예를 회복하게 됐소. 그간 김 동지가 이 길을 지나며 이 반동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. 태우시오. 된 일이야. 이제 그만 다 잊어. 이 국장님은 언니 마음속에서도 지워버려야 할 사람이야. 이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야.
왜 세상이 이리 변한 걸까? 언니, 언니가 누구 때문에 살아났는데 그딴 소리를 하는 거야? 네가 내 동생 영경이 맞니? 착하기만 했던 너까지. 엄마도 그렇고 언니도 변해야 해. 언제까지 그렇게 나약한 감성이 젖어 살 거야? 더 이상 이동욱 국장님하고 엮여선 안 돼. 무슨 말이니? 국장님이 나타났대. 너 지금 뭐라고 한 거니? 지금 고발이 들어와서 해방군이 그리로 갔대. 언니, 자꾸 이국장님한테 이리 연연해야 하는 거 행여 누가 들을까 겁나. 언니까지 잘못되고 싶은 거야? 정말이야? 정말 동우 씨가 살아있는 거야? 언니. 문혁 오라버니 마음은 생각도 않는 거야? 이국장님한텐 할 만큼 한 거야. 신이가 사랑은 아니잖아. 동우씬 무사할 거다. 미국에서 훈련까지 받은 사람이야. 인민군이 갔든 누가 갔든 꼭 서울을 무사히 빠져나올 거다. 꼭 그래야만 해.